안녕하세요. 저는 피오떼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피오떼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트위디 젤을 활용한 아트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자, 그러면은 이 비숑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 페리팁에다가 진행을 해볼게요. 페리팁에 해야 귀엽더라고요. 배경 컬러는 룩앤마이 트위디 컬러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다잘 어울리는데, 저는 요 샌드베이지 컬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베이지 원부터 하시고 경화할게요. 자, 샌드베이지 투코 타코 경화. 자, 실기탑 젤로 컬러 마무리. 텍스처 젤 하기 전에는 유광 마무리보다는 매트 마무리를 하시는 게더 이쁘더라고요. 경화할게요. 자, 매트탑 젤 미경화 닦아낼게요. 그 미들라이너 사용을 할 거예요. 캐릭터 할 때는 이 미들라이너랑 시원 미니 오벌 거의 이두 가지만 계속 사용을 해요. 먼저 동그라미를 그려줄 거니까 십자가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페리팁을 좀꽉 채워서 그리는 게 이쁘더라고요. 십자가를 그려줄게요, 먼저. 그리고 정말 그냥 동그랗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웨이브지게 그려줄 거예요. 비숑 얼굴이 솜사탕 같이 동글동글 하니까 테두리 라인을 그냥 동그랗게 말고 약간 웨이브지게 그려주셔야 돼요. 하고 채워줍니다. 지금 이 트위디 젤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질감을 나타내는 젤이기 때문에 많이 꾸덕꾸덕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발랐을 때는 발림성이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생크림 같은 발림성이에요. 그래서 도포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진짜 국내 최초, 해외 최초 저희 전 세계 최초로 이런 질감의 젤이, 병젤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풀코트 할 때도 너무너무 편하실 거고요. 이 제형 자체도 저희가 정말 정말 많이 테스트를 거쳐서 딱 적합한 제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트 하시기가 정말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비숑 얼굴형 먼저 잡아줬고요. 경화할게요. 자, 비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머리, 하이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윗부분, 머리 윗부분을 좀더 볼륨감을 줬어요. 이번에는 조금 도톰하게 뜨셔가지고, 요 정수리 부분, 여기에 젤을 이렇게 도톰하게 올리세요. 이렇게 도톰하게 떴어요. 그 다음에 여기만 너무 댕강 돼 있잖아요. 이어주세요. 이렇게 살짝만 만져서 볼륨감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계 부분을 살짝 풀어주세요. 하시면 볼륨감은 살아있되 여기 경계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자, 이렇게 머리 부분 여기 볼륨감을 만들어줬으면 이제 입 부분, 코와 입 이어지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도 볼륨감을 주세요. 여기 끝부분을 살짝 만져줘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살짝살짝씩만 만져서 볼륨감은 유지하되, 그러면 지금 여기 머리 위에 부분이랑 포화 입부분, 이쪽에 두 개의 볼륨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귀, 요 옆에 귀도 살짝 볼륨감 있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오벌 브러쉬 이용해서 좀더 겹친 듯한 느낌을 이렇게 두들두들 기면서 더 만들어줬거든요. 이렇게 미니 오벌로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시면 겉은 질감이 더잘 살아나요. 그래서 미니 오벌이랑 미들 라이너를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보다 어때요? 이 표면 거칠기가 더 거칠어졌죠?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거친 느낌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은 공세 개를 그려줘야 되겠죠? 검은 공세 개가 주인공이에요. 강아지는 검은 공세 개. 자, 저는 한번 미경화를 닦아줄 거예요. 그리고 트위디 젤 같은 경우에는 미경화를 닦아내면 질감이 더잘 살아나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미들 라이너 사용을 할 거고요. 저는 코부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 코, 입도 다 텍스처 젤로 사용을 했어요. 자, 코 부분. 약간 옆으로 원을 그려주시고, 살짝 밑으로 내려오게 둥근 삼각형? 타원? 이렇게 코를 그려주셨으면, 입부분, 여기 인중 살짝 내려와서, 옆으로 시옷. 이렇게. 그리고 이때 라인이 조금 두꺼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 미니 오벌 브러쉬로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얇아져요. 자, 이렇게 코랑 입까지 그려줬으면 여기에서 한번 안전하게 경화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검은 콩두 개, 나머지 더 그려주도록 할게요. 땡글땡글해야 귀엽거든요. 여기. 그리고 눈은 좀 커야 귀여워요. 코랑 거의 똑같은 크기로 맞춰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브러쉬를 이 끝에서만 살짝살짝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동그라미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여기 이렇게 볼륨감을 주니까 더 귀여워요. 근데 너무 쉽지 않나요? 이게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고양이들의 그런 각각
그 종류에 따라서 그 특징만 살려주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네, 블랙도 텍스처 젤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컬러로 하는 것보다 텍스처 젤로 활용하는 게더잘 어울려요. 경화할게요. 디어 마이 레드. 얘로 한번 모자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는 미경화를 닦아줍니다. 미경화 닦으면 이렇게 완성이에요. 이렇게만. 이렇게 완성이고, 여기 위에 크리스마스 모자를 경화할게요. 어딕션 탑, 노나이프 탑재 이용해서 이 디마올 부분에만 디마올 부분만 탑 처리. 살짝 볼륨감 이렇게. 그리고 텍스처 젤로 자, 다시 한번 미경화 젤다 닦아줄게요. 완성. 비정 너무 귀엽죠?